내 마음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에게는 야 힘내 오늘 소주 한잔 해 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엄마 입금했어요 라든지, 또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에게는 사랑하는 세레나데를 불러줄 수도 있겠죠. 오늘 제주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몸으로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두 분의 안무가 춤서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무용수의 몸짓은 무얼 말하려는 걸까요? 춤추는 서선영 그리고 이미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두 분의 체조 선수 아니고요. 네, 두 분의 무용가 춤서희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무용이라는 파트,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파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장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무용이란? 현대무용은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에 추워지는 춤이다, 현대무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네! 그것도 현대무용, 그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춤서희의 현대무용극, 시노파도스.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타 장르의 그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아니면 영상, 그리고 뭐 무대 미술, 그다음 의상, 모든 걸 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주제를 혼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종합 예술이 종합 예술인 거죠? 네. 이번에는 댄스 필름, 필름이 들어갔고요. 필름? 네, 필름이요. 영상? 네. 네. 그다음에 의상. 의상에 독특하죠. 네, 비밀이 있어요. 네. 네. 공연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말 공연장에 가시면 의상의 비밀과 춤서희의 팀워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어떤 모습에서 아, 이 사람과 나는 같이 팀으로 듀오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게 오래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서선영 용출이 가지고 있는 거랑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팀워크만큼 중요한 건 관객들과의 호흡입니다. 춤서희의 공연은 함께 즐기며 공감하고 때론 위안을 줍니다. 저희가 이 작품에서 그 관객분들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그냥 이 공연을 통해서 한 번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그 에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어느 한 점 한 부분에 가슴이 확 와닿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머리에 기억에 남네, 뭐 이런 전부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냥 즐기다 가시면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친구 만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서희, 춤추는 서선영과 이미가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사라진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카메라. 카메라의 힘을 표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정남 작가님이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굉장히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의 옛날 작업부터 최근 그러한 관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물들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고 이제 사물을 등장시킨 어떤 그런 배경에는 약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조금 이제 작품에 활용을 하고 싶으셨던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현실에는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그리고 잊혀져 가는 것들이 빨간 있습니다. 공이 등장을 하는데, 빨간 공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굴러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녹음을 할 때 이제 카메라에서 빛나는 이렇게 빨간색의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를 바라보는 미디어, 간의 카메라의 시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 작품에서 보이는 그 빨간 공입니다. 사실 미디어가
세상의 진실을 가리는 역할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또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힘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약간 그런 그 카메라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 약간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시. 이번 주말에 만나보세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오싹한 공포 스릴러 연극 어떠세요?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연극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대학로에서도 다양한 공포 연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공포 연극들 중에 장점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이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임팩트 있는 부분, 웃음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대학로에서도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각색을 좀 했고요. 아마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보셨던 조각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연극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적 드문 폐가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름 돋는 반전이 이어지는데요.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이번 공포 연극 그리고 유머스럽고 공포스럽고 스릴러의 어떤 요소들이 다 있는 작품들을 공연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우들끼리 놀고 관객은 지켜보는 어떤 그러한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관객도 어떻게 보면은 연극에 같이 참여하면서 호흡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연극에 아마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 스릴러 조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This is Fairy Tale Island. 화이트 왕국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욕심 많은 왕비 레지나가 있는 한 사건 사고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결국 화이트 공주는 빨간 구두를 신고 숲에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왕비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데요. 빨간 구두가 바로 마법 구두입니다. 하지만 공주에게도 아군이 있습니다. 난쟁이로 변신한 일곱 왕자들. 공주는 왕국을 되찾고 왕자들의 저주를 풀 수 있을까요? Rescue Rituals. Let the shield.